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람은 무리하면 뭔가 어디가 삐끗삐끗한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 제 방송들 모니터하고 났더니만 눈빛이 벌써 풀렸더라고요. 한 2시간, 3시간 자고 맨날 오니까 멍멍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리뉴얼된 박정호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분이 첫 테이프를 끊어주시기로 딱 왔네요. 이분 지난주에 안 오시길래 승진하시더니 이제 밑에 사람들 보내는 건가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아닙니다. 우리 잊지 않고 오셨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뭐 일신상의 사유라는 딱 통보를 하고 그냥 안 오시는 뭡니까 이거? 그새 까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 그 댓글 제가 쭉 봤는데, 네. 우리 강무스가 나와줬잖아요. 네, 너무 맞아요. 고맙고 대신. 네. 적기가 이뻐졌네. 나와. 잘 생겼죠. 이렇게 머리도 내리면 테리우스 같고. 네. 정말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네, 진짜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셨는데 다시 이렇게 몸 건강하게 다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팀장님 오늘은 중국 뭐 가장 큰 중요한 이슈 슬로건 하나를 뽑으신다면 뭘까요? 중앙경제공작회의인데.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키워드 두 개는 안정 속 성장 그리고 네. 공동부여 속도 조절인데 네. 우리를 올해 그렇게 놀래키고 쇼킹하게 했던 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중국 증시가 출발이 다 좋았거든요. 예. 근데 좀 많이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좀 낙폭을 다 줄였어요. 상해종합이 장중에 3,700을 돌파했었는데 뭐 그 종가는 뭐 3,681로 끝났습니다. 0.4% 올랐고요. 심천성부도 0.67%, 창업판 0.87%, 과창 50도 0.7% 올랐어요. 물론 뭐 1.5, 1.6 이렇게 오르다가 좀 떨어진 거긴 한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오후 들어서 이렇게 그 상승폭이 축소되다 보니까 홍콩은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항셍은 0.17% 빠졌고 항셍테크는 0.22% 빠졌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상승 기조를 그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안정 속 성장, 네. 공동부유 속도 조절. 요거부터 좀 살펴봐 주실래요? 일단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네.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나온 거고요.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년도 이제 경제에 대한 내용을 그 다루는 건데 통상 12월 중하순에 열린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좀 일찍 열렸죠. 그거를 좀 그 언론에서는 지도부의 위기 의식이다. 네. 이게 그만큼 지금 내년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걸로 좀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그 뭐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뭐 의미를 담은 뭐 온자 당두, 뭐 온중구신 뭐 이런 글자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뭐 정확하게는 저도 한자가 너무 약해서 모르겠는데 안정을 뜻하는 온자가 25차례나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꽤 많이 등장한 거라고 하고요. 방법론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네. 좋은 거죠. 온건한 통화 정책 네. 좋은 거고 감세, 인프라 투자 증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이런 이제 경기 부양 수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달리 해석하면요, 만약에 그만큼 내년도 경기 자신 없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자신 없냐면 네. 제가 정말 뒤에 건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사회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중국 국무원 산하의 최대 네.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3%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그 싱크탱크에서도 IMF는 5.6%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5.2%로 보는데 어쨌든 6%가 아닌 게 뭐 코로나나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말 한 30년만 이럴 겁니다. 근데 국제금융협회라는 곳에서는요. 부동산 거래가 둔화될 거로 예상을 하면서 내년부터 한 31년까지 평균 3%를 못 넘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고 우와. 최고 안 좋게 보는 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네. 우리 또 장 부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예. 은행 담보 대출이 좀 주춤하면서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성장률은 2.2%가 될 수도 있다. 이야.
충격입니다. 결국 부동산이 문제라는 네. 게 지금 여기도 드러난 거고요. 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기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공동부유 이런 것들이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공동부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요. 공동부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인민의 노력을 통해서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들고 일단 파이를 키우자는 거죠. 그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서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 이게 성장과 분배의 병행을 좀 강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공동부유에 대해서 장기적인 역사 과정이다라고 한 거는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너무 급진적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 그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적인 사이클을 만드는 대표적인 국가주도의 국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수치를 본인들 스스로도 네. 사회과학원에서 낮췄다라는 건 진짜 내년에 뭔 미중 간에 뭔 사단이 나나? 막 이런 걱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뭐 올림픽 분위기를 보면 네. 완전 체면 국익이 생겼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이 이제 제일 내부적으로 클 텐데 네. 부동산 한번 딥하게 살펴봐 주시죠. 부동산도 공동부유 때문에 네. 잡으려다가 네. 뭐 헝다 터지고 막 줄줄줄 터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기본 기준은 유지를 합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소재가 아니다라는 기준 유지를 하는데 뭐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주택 건설을 추진을 하고 거래용 주택 시장이 주택 구입자의 합리적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약간의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좀 냅두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 부동산의 경제 선순환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요. 이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부동산을 일정 정도 경기 부양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진짜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 양대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중국에 있는 중국 현지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는 그냥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시던데요. 저희 기관에서 한번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중국 경제는요 일단 저희 내부에서도 부동산하고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그 다음 사이클을 예측하면 크게 안 틀리던데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축이 이렇게 흔들리다니 와. 네. 약간 또 흔들린 단초를 만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약간. 예. 그렇게 예. 자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뭔지 알겠습니다. 빅테크 때리기는 좀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 뭐야 알리 봐봐. 예. 알리 나 좀 봐봐. 그래서 알리는요. 예. 199번입니다. 왜? 알리. 그게 무슨 소리죠? 형 나랑 동맹 맺을래? 감사합니다. 199번. 지금 주민 들어갔어요. 아 원천 씨 이럴 거야. 아 저기 참 미안합니다. 실명공개 미안합니다. 네. 저기 그 어쨌든 우리 알리바바 때 고생 많으신데. 네. 아 근데 이 빅테크 때리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네. 공정 경쟁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서 반독점 및 반부당 경쟁 기조를 강화한다. 이게 뭐냐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네. IT 대기업을 철저한 당의 통제에 두려는 기준은 일단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 영역에서는요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네. 민간 영역에 대한 관의 우위 등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안정 속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빅테크 규제도 어쨌든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할 필요가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느냐라는 걸로 한 알리바바 텐센트가 한 3, 4%대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네. 거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서 끝났고 알리바바는 살짝 마이너스로 성공해서 그런 얘기는 굳이 안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알리 좀 잘 돼야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밖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뭐 주식 발행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금은 과창판이랑 창업판에서 이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인가제라고 해서 이게 등록제는 등록해서 서류가 이상 없으면은 뭐 한 20 며칠 안에 자동으로 상장을 하는 거고 인가제는 인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니까 요새 최대 뭐 1년 2년씩 걸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그 상해 메인보드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인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면 뭐 주식시장이 나쁘진 않을 거고요. 또 재밌는 게 신규 출산 장려, 육아 정책, 노령화 적극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저출산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원래는 한자녀 정책이
두 잔 허용, 허용해서 세 잔이 허용까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관영 매체에서 지난달 논평을 보니까 공산당원이라면 세 잔여를 낳아라 이런 논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원이라면 네. 세자노를 알아. 그래서 되게 재밌고 물론 언론에서 이제 번역한 거긴 한데 재밌는 문구가 핑계 변명되지 말고 친구도 낳게 만들라. 이거는 맥락을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세자노 허용해줬으면 날 줄 알았는데 안 낳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이게 정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산당원이라면 그 이제 뭐 그런 검사까지 들어가는 거죠. 아이가 몇 친구 이렇게 막 이거는 저 북한에게 배운 것 같은데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네. 먼저 저출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을 두지 않으면 공산당 네. 당원권을 박탈했어요. 박정호 TV에서 봤습니다. 아, 예. 자 바로 네. 그런 걸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네. 정도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느낌을 쭉 봤더니 내년도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회의 네. 아, 국가 경제 공작 회의에서 아 진짜 문제가 경제에 있구나라고 딱 진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구까지 있었냐면 그 이제 자기 나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기대치 약세 전환의 삼중 압력에 직면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당국이 그 자기네들이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이런 회의에서 발언한 게 되게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전망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2.2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 분명히 걱정인 겁니다. 부동산 가격도 출산만큼 정부가 못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가 뒤늦게라도 스탠스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들은 증시 특히 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증시는 왜 나쁘지 않은 거죠? 중국이 그 안 좋으면은 네. 연관된 산업이 너무 많아서 네. 시클리컬부터 해서 네. 우르르 무너지는 게 많죠. 일단 네. 중국 부동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뭐 철강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웠. 맞아요. 오늘 보니까 지금 철강석 선물이 한 7% 올라간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이제 재정 정책 풀고 이런 것들이 중국 스탠스가 바뀌는 거랑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순탄한 산면임을 하기 위해서는 아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라고 보고요. 올해와 같은 요란한 이런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속도 조절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당연히 많이 풀릴 거고요. 그리고 빅테크 규제도 이래도 경제가 안 돌아서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제 살리는 가장 큰 뭐 일꾼들인데 네. 또 속도 조절이 거기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쁠 것 없는 회의 결과다라는 네. 말씀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큰 회의였네요. 이게 매년 12월 달에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증시는 뭐 맥을 못 쫓고 중국 증시도 좀 시작하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분명히 앞으로 중국 정부에 나오는 정책들에서 계속적인 이런 시그널들은 지금 뭐 일부 중국의 애널리스트는 금리 기준금리 인하 얘기까지 지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미국 증시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은 뭐 중요 개장 전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금요일날 그 소비자 물가 6.8% 예. 이걸 뭐 금요일날 방송에서 우리 장 부사장님하고 실시간 체크도 하셨잖아요. 네, 네. 6.8이 사실은 말이 되는 소리 근데 안도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원래는. 근데 뭐 예상치처럼 나왔네요 이렇게. 다행이다. 아, 요즘 하도 물가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계속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증시 올랐잖아요. 예. 6.8%의 안도 랠리를 한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예. 일단 데이터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CP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증가, 전월 그 대비해서 0.8% 증가, 코어 CPI는 전년 그 동기 대비 4.9% 그리고 전월 대비 0.5% 증가했어요. 근데 전월 대비로 항목별로 보면 에너지가 3.5% 늘었고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가솔린은 6.1%. 신차가 1.1, 중고차가 2.5% 늘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왜 안 돌리를 했을까요? 글쎄요.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바이든이 네. 7%? 예, 예방주사를 네. 놨죠. 맞아요. 바이든은 백신 전문가인가 봐요. 경제 백신 전문가. 아, 그렇네. 그 말 한 방으로 이게 약한 거가 돼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목요일 날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긴 다 7% 네. 넘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이 원래는 참 그 증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바이든은 원래는 사든 말든 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든 말든 그 바이든 세리든
네. 야, 오늘 네. 오랜만에 오시더니 준비 많이 하셨네. 바이든, 세리든. 네. 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쨌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요일 날 이례적인 장문의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네. 최근 물가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내일 나올 거니까 놀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일 공개될 11월 에너지 및 가격 관련 정보는 오늘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앞으로 몇 주, 몇 개월 동안 예상되는 물가락도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보면은 야, 최근에 뭐 에너지 빠졌어. 근데 11월 데이터에는 안 나올 거야 이 얘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높아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네, 얘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다들 뭐야 한 7% 얼마나 높게 나오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빠졌었어요. 다시 좀 올라오곤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는 폭락을 했거든요. 10월 고점 대비 40%가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따뜻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까지는 따뜻했죠. 오늘 네. 갑자기 추워지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 의하면 에너지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하락 조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피크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심어준 거긴 하죠.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12월에도 높게 나오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했는데 왜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느냐. 바이든의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인플레이 때문입니다. 이게 지지율 하락의 제일 원인이죠. 서민들이 일단 야 이거 뭐 살기 너무 팍팍해진다 이런 얘기고 공화당에서 집중 포화하고 있죠. 바이든 플레이션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필패의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재임명한 파월이 매파로 변신한 이유는 바이든이 이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인플레 잡아. 일단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파로 한 건데 그래서 그 지금 테이퍼링 가속화 그리고 금리를 조기 인상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 FOMC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 날 있죠. 예. 우리는 목요일 날 새벽쯤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테이퍼링 가속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월 지금 300억 달러씩 줄이는 걸로 바뀌면서 3월에 종료되지 않겠느냐가 컨센서스로 이미 바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나와도 놀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692에선 점도표 찍잖아요. 네. 그게 아마 지난 점도표에서는 그 동결 반, 인상 반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2회 인상, 2회 이상의 인상으로 좀 점도표가 옮겨가지 않겠느냐. 내년에 2회 이상. 네네. 와. 일단 그렇게들 예상은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네. 이 블랙아웃 전 마지막 연설이 그 3일날 있었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인스 연연총재였어요. 네. 이게 지난주는 블랙아웃 기간이었고. 근데 거기서 또 강하게 주장을 했죠. 테이퍼링을 연초에 종료해야 되고 내년 금리를 두 번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그 더해서 물론 최근에 계속적인 인플레를 주장하시는 분이긴 한데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그 3일에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면 내가 뭐 페드 뭐 FMC의 뭐 위원이라면 내년에 네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플레 안 잡힌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뭐 미국 선물도 오르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그 예방주사를 정말 세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보는 거는 3690에는 또 이제 GDP 전망이랑 실업률, PCE 전망치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9월에 FOMC 데이터에서 봤던 거는 중요한 건 내년이니까 내년을 볼게요. 내년에 GDP를 3.8% 증가로 봤고 실업률을 3.8%로 봤어요. 그리고 네. PCE 물가를 2.2%, 코어 PCE를 2.3% 증가로 봤어요. 굉장히 낮게 봤죠. 네. 그래서 일단은 PCE 물가지수 전망치가 얼마나 오를 거냐. 왜냐하면 너무 낮게 보고 있으니까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재밌는 거는 실업률을 내년에 3.8%로 보고 있는데 네. 이거 완전 고용이잖아요. 네. 4% 미만이면 근데 이미 11월에 실업률이 4.2%를 찍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벌써 4.2%라고 항상 지금 돈을 푸는 이유는 고용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뭔가 얘기가 다르죠. 이게 또 보면은 실업률이 벌써 4.2%라는 얘기는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 왜냐면 경기는 좋다는 좋은 거죠. 예, 그죠? 예. 뭐 완전 고용에 거의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만 잡히면 덜 나위 없는 시장인데 너무너무 좋은 시장인데 그것만 좀 이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지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는 그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쇼크가 나왔거든요, 사실. 55만 명 증가 예상에 21만 명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률은 10월에 4.6이었는데 11월에 4.2%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일자리는 별로 안 늘었는데 또 노동 참여율도 61.6에서 61.8로 늘었어요. 일자리는 별로 안 늘었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기업 조사랑 가계 조사의 괴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기업의 조사라는 거죠. 네. 니네들 얼마나 고용이 증가했니라는 건데. 근데 실업률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각각의 그 가게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은 뭐 고용이 되었습니까? 뭐 실업 상태입니까? 근데 그건 그게 괴리가 있는 건데 기업에게 물은 일자리 증가는 21만 건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 당시 아마 김현석 그 환경 기자님 얘기로는 이게 계절 조정이 꼬여서 지금 모든 데이터가 엉망이다. 계절 조정을 풀면은 한 77만 건 증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그게 맞더라도 가게에 물은 11월에 고용 증가는 113만 건이에요. 가게에 물었을 때는. 이게 그럼 누가 더 정확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마 KB 이은태 팀장님 그 텔레그램 코멘트를 보니까 당연히 가계 조사가 정확하지 않겠냐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겼어요. 네. 라임 주서라든지 네. 충전 대행하는 그리고 네. 뭐 배민 커넥트 아니면 또 게임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생겼죠. 맞아요, 맞아요. 예. 리셀러들 또 돈을 버는 거니까 또 뭐 NFT를 투자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고. 근데 이들이 과연 나를 실업자나 파트타이머로 아... 대답을 할 것이냐? 아니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업에서는 공식적인 일자리는 아니니까 이 괴리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고용 지표에서는요. 원래는 제일 중요한 게 비농업 고용 지수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실업률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왜 일자리가 남아도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비농업 고용지수 데이터를 제가 한번 쭉 더해봤거든요. 팬데믹 네. 이후로 아직도 800만 개에서 900만 개가 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옛날 일자리 800만 개가 아직 부족하셨다. 네, 더 생겨야 돼 원래는.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안 늘어나잖아요. 뭐 20만 개, 30만 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기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뭐 자발적인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자발적 퇴사 뭐 동영상 이런 거 유행이라고 하죠. 거기다 파이어족이 증가하고 있고, 파이어족은 또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이 숙제를 줘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왜 이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질러서 아닙니다. 사장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라지긴 했지만 이 시대적 변화에 맞게 경제는 맞춰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번 FOMC에서도요 원래는 고용했죠. 물가보다 고용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잣대가 통화정책의 잣대가 고용에서 물가로 바뀌는 정확한 문구가 나올 수도 있는 FOMC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매파적인 해석들을 할 겁니다. 근데 뭐 보면은 지금은 멀쩡한데 이 FOMC를 앞두고든 아니면 지나고든 선조정이건 후조정이건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정에는 라이언이죠. 사자. 그건 무슨 뜻이? 조정에는 사자. 조정에는 사자? 예, 조정이 나오면 매수죠, 매수. 아, 예. 매수. 라이언. 예. 아, 죄송합니다. 저 방심했어요, 순간. 아, 이건 뭐지 하면서. 네. 아, 이게 제가 그 주말에 네. 그 김프로 상담소 보면서 네. 김프로 상담소. 그래서 박세익 전무님의 명언이 딱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하셨죠? 왜냐면 우리가 팬데믹 작년 3월에 네. 그 조정에 주식을 못 산 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그런 조정이 나오면 나는 진짜 정말 주식을 뭐 제대로 한번 질러보고 싶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요만큼 빠졌을 때도 손절해야 되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맞아요. 당분간은 네. 아직 경기 사이클이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조정이 나오면 사자가 맞다라고 계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아직은 안 끝났다. 그래서 이번 FOMC도 조정이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역시 지금은 또 막 올라갈 때 쫓아가는 장은 아닌 것 같고 조정신 항상 우리 또 밀림의 사자를 찾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 못지않게 다들 잠깐 방심했다 다 당하셨어요. 순간적인 개그들에 대해서 네. 역시 그래도 이런 개그를 들으니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 정말.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재 개그 하는 사람이 상대방 화내면 되게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아 화가 나서 웃는다. 야 우리 또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 3%에서
꼭 그 본인의 어떤 뭐 해자 역할 아 이런 개그는 이분 말고는 다른 분이 전혀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저희가 항상 기다려집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예, 오늘은 또 뭐 하실까 하면서 그러고 옵니다. 저희가 요즘 같이 책 읽고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조금 도움되실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하나 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건 시즌제처럼 촬영을 해놓고 올려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둘이 같이 선정한 책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에 대한 책이었어요. 잘 읽고 계신 거죠? 아, 다 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지금. 저희 조만간 하여튼 그 내용 들고 또 우리 적기님하고 또 재밌는 코너에서 또 한번 또 찾아뵐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금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르시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